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의 TV 쇼의 김구라입니다. 아, 오늘 말이죠. 저희는요, 옥상에 이렇게 와 있네요. MBC 옥상. 저 조용구,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아우, 굉장히 거슬리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구라의 TV 쇼리, 오늘은요, 보양입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원기부 준비 좀 하고, 보양과 관련된 그런 정보 한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진짜 뭐야. 영구 형, 뭐 하는 거야? 이거 한 골을 못 넣겠네, 한 골을 못 넣겠어. 한번 해봐봐. 자, 현지 선수가 아무리 수비라도 제가 골 넣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아유, 안 되나, 이게. 일로 오세요. 예. 선수님 조용구. 예. 지난주 5등 하면서, 이제 말이 될 출연은 끝났다. 그래서 섭외가 왔길래 순간 당황했어요. 아하. 5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 대해서 오늘 죽부인도 준비하고. 저 이제 딱 보시죠. 꼭지가 보이네요. 네. 이 건강이 될 겁니다. 누구 시켜봐야 건강이 상태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자면 진짜 사실은요. 우리 저 주호 씨도 이제 뭐, 운동 은퇴한 지 이제 꽤 됐고, 네. 이제 40대 이제 가장이고, 네. 조용구 씨 이제 50대 아니겠습니까? 50이죠, 50. 예, 네, 50이고 또 이제 네. 집안에서 이제 대접 못 받는 그런 가장이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진짜 보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여름을 잘 날 수 있을까 해서 뱀 나오나요? 뱀? 뱀! 뱀! 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뱀이 튀기는 거야? 이거 뭐예요? 선수 때 제가 뱀을 무지 먹어갖고 뱀 많이 먹었죠. 네, 뱀 많이 농구는 사실 뱀 아니겠습니까? 뱀? 농구는 뱀이에요. 언제 처음 뱀을 먹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먹기 시작해서 프로 선수 생활할 때 보니까 나중에 이게 불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뱀이 그립잖아요. 사실 그립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운동을 관둬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뭐 장어를 먹죠. 아, 장어. 네. 조용구 씨는 저 보양식 못 먹어. 저는 이제 그 붕어죽. 아, 근데 비린데 그거? 비린데도 몸에 좋다면 먹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아, 먹으면 어떻게 돼? 먹으면 일단 아유, 좋지. 일단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일단 그 땀 배출 잘 되면서 붕어가 또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칼륨이 많다고. 아하. 칼륨. 그렇기 때문에 붕어 칼슘 아니야? 그렇지, 칼슘이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저희가 보양식 파티를 하고 파티! 자, 들어오세요! 자, 아우, 야, 자, 보양식 파티. 삼계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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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좋네, 좋아. 아우, 야. 야! 아우, 야, 대단하다.